안녕하세요. 조다육화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다들 힘드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마음 털고 이렇게 흙놀이도 하고 다이소를 제가 한번 여기 이렇게 뚝배기에 구멍 뚫린 데다가 제가 다이소를 한번 올려보려고요. 흙을 지금 담아놨습니다. 마사 7, 성토 3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오늘은 제가 다육이도 좀 뿌리가 내리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그래서 한번 다시 옮겨 심는 거예요. 풀분이 좋은데 제가 해놨던 이 뚝배기를 구멍 낸걸 해놨기 때문에 한번 다시 옮겨 심어 보려고요. 자꾸 다육이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한번 심어줬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어떡해요. 다시 한번 올려 보려고요.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갈아준 지, 옮겨준 지, 봄에 들여서 옮겨준 지한 달도 안 됐거든요. 몸살 제대로 할란가? 근데 어느 영상에서는 보면 또 풀분이나 뭐 이런데 다른 뚝배기나 뭐 화분에 가를 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안 그렇다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뭐 실험해 봐야죠. 이렇게 좀 더 넣을게요. 아, 이제 벌써 더워지네요. 지금 더워지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해서. 저도 영상을 오래간만에 올리니까. 시켜주고요. 그리고 살짝이 안 되는 애들은 또안 되더라고요. 마사지는 가는 마사를 처리할게요. 마감 처리할게요.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 다육이 값보다 다육이 사는 것보다 다육이야 뭐 1,000원, 2,000원 뭐큰 대품이나 중품들은 좀 가격이 이런 때가 있는 애들은 좀 가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국민다육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화분이 관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소송 두번 해봤는데 소송비도 만만치 않고 자율생활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한 번씩 늦은 밤에 잠안올 때, 그럴 때 재활용 이렇게 버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 한 번씩 뒤지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뚝배기 앞에 영상에서 제 영상에서 뚝배기 못하고 테이프로 뜯는 방법 나 영상이 있어요. 저도 다른 영상들 보고 참고해서 배웠어요. 그래갖고 해봤답니다. 이 뚝배기 같은 경우도 이하기 많이 발려진 거는 잘안 뚫려요. 근데 얘도 성공했어요. 얘는 완전 사기인데 진짜 어렵게 성공했어요. 뚝배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나, 바이솔 하나.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몰라. 유님들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댓글에 남겨 주세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아신다면 이렇게 하나 완성했고요. 또 하나. 하나 더 할게요. 깔면 깔아줄게요. 깔면 깔고. 중간 마사오로 하고 근데 이게 상표하고 이 상표나 마사 비율도 자기 집 환경하고 제일로 적합한 것 같아요. 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마당에 다육이를 놓기 때문에 이게 겨울에나 실내에 드리고 봄 여름은 밖에 있잖아요 마당에. 그렇기 때문에 상토 비율이 많아도 괜찮아.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물마름이. 근데 또 어느 순간에 또한 번씩 훅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다육이 안 보내고는 뭐 아우 안 되더라고요. 안 보내는 거는 이 아이 한번 또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와, 아직 뿌리할 책이 안 됐네요. 얘, 이 아이도. 다이소리 이쁘길래 한 포트에 2천원, 동네에서 샀어요 이거는. 동네에서 샀기 때문에 한 포트에 2천원씩 줬는데 동네에서 사도 괜찮은 것들이 차로 오는 다육이들이 괜찮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차로 자라요. 또 가끔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움직이지 못하지만 안 그럼 농장에도 놀러 가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들. 이렇게 뿌리를 활짝 시켜주고요. 켜주고요. 저도 처음에 다육이 분갈이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쓱쓱 눌러주고요. 얘네들이 이쁘게 자랐으면 좋겠네. 제가 가는 마사로 마감 끓여줄게요. 이렇게 모아서 잡고 밑으로 조금 넣어주세요. 근데 워낙 요즘은 다육이 채널이 많아서 다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다들 저만 쉬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다육이 분갈이 하지 말고 물도 아껴라 그러시는데 물 아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분갈이는 한 번씩 저도 하거든요. 이제는 분갈이 하면 어렵겠죠? 물만 한 열흘씩 안 주었다가 또 어느 채널에서는 뿌리 활짝 돌아 물을 또한 번씩 주고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길러봐야지. 제가 해보고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육 생활은 모든 게 경험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다육 생활 경험해야 돼요. 예. 조금 더 넣어줄게요. 맛 가는 맛으로. 이렇게. 이 아이가 하나 떨어졌네요. 꼽아줄게요. 이렇게. 하나 또 치워주고.
2개. 청소 좀 해줄게요. 뚝배기하고 사기에 이렇게 바이솔 안쳤습니다. 분갈해줬습니다. 저도 뿌리 할척대로 한번 물 좀 적셔줄게요. 분무기로. 지금은 햇빛이 엄청 뜨거우니까 이렇게 놔뒀다가 저녁에 밖으로 나갈 거예요. 조금 뿌리 할척 좀 덜하고. 비가 너무 안 오네요. 비 좀 흠뻑 마지막에 맞추려고 그랬더니 오늘 밤에 비가 온대던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바이솔 분갈이 해주었습니다. 아, 제가 한동안 집에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튜브를 업로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간이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마음먹고 한번 영상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은님 여러분 바이솔들 이름 마르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편안한 그런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